내가 뭐 어때서? 안녕하세요. 평범한 외모를 가지고 있는 여고생입니다.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제 키는 165cm. 딱 적당한데. 몸무게는 55kg. 완전 얼짱은 아니지만 뭐 나름 제 외모에 만족하며 살고 있어요. 그런데 자꾸 제 속을 박박 긁는 사람이 있어요. 야, 이 돼지야. 야, 이 돼지야. 살 좀 빼. 너 진짜 못생겼다. 이렇게 재수 없게 독설을 날리는 사람은 바로 저희 언니예요. 오, 언니가? 네. 언니는 저보다 날씬하고 예쁘게 생겼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리 지가 예쁘도 그렇지 친동생한테 이래도 되는 건가요? 자고 일어나면 다들 얼굴이 좀 이상하고 붓고 그렇잖아요. 언니는요. 야! 너 원시인 같아요. 너 원시인 같아요. 야, 네 얼굴 보니까 내가 지금 아마존에 와 있는 것 같아. 야, 왜 그럴까요? 충격요법인가? 아니, 이게 언니의 아침 인사가 이딴 식이라니까요. 제가 빨간색 스키니 바지를 입었을 때는 어떤지 아세요? 기대된다. 야! 야, 뭐야. 너 다리에 무슨 곱창 양념 안 가지? 어? 미워. 돼지 같아. 당장 벌써! 헐, 돼지고기가 얼마나 맛있는데. 진짜 얄미워 죽겠지만 정말 참을 수 없었던 건 제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왔을 때 얘들아 친구 앞에서 그러면 창피한데 그렇죠. 너 우리 세림이 허벅지 살 출렁거리는 것 좀 봐라 얘들아 너무 징그럽지 않니? 저 출렁대는 거 좀 봐 어찌나 창피하든지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었어요 너무 화가 나서 언니한테 막 대들었어요 언니가 이쁘면 다야? 내가 뚱뚱하고 못생긴 거 말건 언니가 무슨 상관인데 이렇게 생긴 냅두라고 그런 소리 듣기 싫으면 살을 빼던가 꼬집고 싶어 저희 언니 진짜 못됐죠 저희 언니 정신 차리게 혼 좀 내주세요 네. 네. 어때 그 외모 지적 당하거나 막 지적을 한 경우나 뭐 이런 데서 좀 스트레스 받거나 그런 적 있어요? 어때요, 케이윌 씨? 왜 그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보세요? 왜 그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보세요? 왜 그래요, 진짜? 이 입장에 앉아봐요. 누구 먼저 물어보고 싶은지. 그렇다면 제가 할 얘기가 많겠네요. 뭐 저야 뭐 그런 거 되게 많죠. 뭐 저도 뭐 데뷔를 할 때 연습생을 하면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춤이나 노래 같은 것도 시켜보죠. 레슨을 하게 되잖아요. 아, 나도 뭔가 춤을 추면서 멋있는 노래를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당시에 제 앨범을 제작하시던 방시혁 씨한테 형, 저 아무래도 춤을 좀 춰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춤을 좀 배우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궁금하다, 그냥. 형이, 야, 춤도 잘생긴 애들이 참 멋있는 거야. 내가 지금 싸우자는 얘기인가? 어쩌라는 거지? 우리 카이나 레인은 어때요? 내가 오리오스 대 사진 보면 제가 머리 굉장히 커요. 네가 뭘 알아? 머리 굉장히 커요. 네가 뭘 알아? 야 이거 네가 뭘 알아? 야 네가 뭘 알아? 야 네가 뭘 알아? 네가 뭘 알아? 그래. 그러니까 사람들 원래 뭐 이름 부르잖아요 중국에서 뭐 저 부르는 때는 에 따더 이래. 따더는 따는 큰다. 크다. 그다음 터는 머리. 아, 큰 머리. 에, 큰 머리. 이렇게. 아, 대박이야. 이렇게 하니까. 근데 자매들끼리는 살짝 그런 게 있어요? 예,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언니 둘이랑 같이 사는데. 언니가 그래? 아이유한테 뭐라고? 아, 몸이 좀 외소한 편이라서. 뭐 없어 보인다든지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면 언니들은 있어 보여요? 언니들은 약간 좀 글래머러스한 진짜? 언니들이 부러워요? 부럽죠 이 주인공이 18살이고 언니가 20살이에요 18살이면 사춘기일 텐데 되게 상처가 많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그럼 언니 때문에 고민인 우리 고민의 주인공 박수로 모셔주세요 아니 너무 예쁘죠? 아니 뭐야? 우리가 낚였어요. 우리가 낚였어요. 아니 예쁜데 진짜. 다들 궁금한 게 그거예요. 언니가 진심으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뭐 장난치는 게 아닌지. 아니에요. 그래요. 제가 이제
뭘 좀 먹고 있잖아요. 그러면 또 먹어 이러면서 아, 그만 좀 먹어. 그렇게 먹을 때마다 좀 한심해 보여. 막 이렇게 말하는. 아, 진심으로? 네, 그리고 거실에서 있는데 살짝 뛰고 있는데. 거실을 뛰고 있는데? 네, 언니가 지진난 줄 알았어. 그래서 뛰지 마. 아, 소리가 어떻게 그런 쿵 소리가 나냐고. 코끼리가 이렇게 탁 걸어오는 줄 알았다. 코끼리가? 진정한 코끼리 한번 보여줘 언니. 어디 있는지. 아니 본인은 스스로가 뚱뚱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저는 제가 그죠? 날씬하다고 생각은 그죠? 안 하는데. 안 하는데? 저는 네. 제가 막 그런 말 들을 것까지 막 그렇게 뚱뚱이 막 이렇게 보이죠. 그 정도는 아니에요. 저는 우리가 보기에도 그래요. 제가 안녕하세요 이걸 사연이 썼잖아요. 네. 근데 채택이 돼서 언니한테 커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민이라고 생각하잖아 이랬더니 너 진짜 네 상황을 몰라서 하는 말이냐고. 너 옷 입을 때 솔직히 보면 좀 짧은 바지 같은 거 입으면 좀 더러워 보여 이러면서. 더럽다고요? 어, 그래서 잘 안 씻는 거 아니잖아. 살 막 이렇게 튀어나온 거 보면 그런 얘기 이렇게 짝짝 들으면 자존감도 떨어져서 스트레스 받아. 그러면 아까 우리 깐돌이 나왔을 때 깐돌이가 막 살쪘잖아요. 그럼 언니가 막 뭐라고 그러지 않았어? 아까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하더니 저 걔 맞지? 너랑 비슷해? 이러는 거예요. 와, 야 언니 왜 그래? 언니 만나봅시다. 야 언니 얼마나 이뻐. 다시 한잔 만나봅시다. 네. 언니 어디 계세요? 언니 일어나봐요. 일어나봐요. 예쁘세요? 네. 한번 이렇게 돌아봐요. 아, 예쁘다. 아, 뭐라고 할 만하네. 아니, 예쁘고 날씬하긴 한데, 동생이 뭐 그 정도로 이렇게 살찌진 않지 않았어요? 가족이니까 직설적으로 말을 해줘야 충격을 먹을 것 같기도 하고. 그만큼 살이 막 찐 것처럼 네, 보여요? 네, 뚱뚱해요. 뚱뚱하다고 생각해요. 딱 봐도 뚱뚱해요. 아,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벗은 걸 못 보셔서 그래요. 그래? 아, 좀 애매한 말이네요. 그냥 어느 정도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48kg. 지금 55kg라고 그랬죠? 54kg? 65에 48이면 굉장히 마른 거죠. 그럼 언니는 몇 킬로인데요? 45kg요. 언니 키가 몇이에요? 저 왜 물어봤어요? 61? 괜히 61 정도 돼요. 키가 동생이 4cm나 더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45래잖아. 48이래요. 아, 그래서 48이라는 거예요? 많으면 50까지. 많으면 50. 그럼 다른 사람들 볼 때는 어떠세요? 보기 싫어요? 아니요, 보기 좋아요. 동생도 그런데. 당신이 우리 동생을 못 봤잖아요. 동생이 허벅지랑 엉덩이가 살이 많아요. 그래서 셀룰라이트도 많고 심해요. 그게. 옆에 어머니 같은데 계속 맞아요. 맞아요. 어머니도 그러시네. 어머니도 네. 잠깐만 우리 죄송하지만 시청자 여러분이 지금 좀 잘 모를 수가 있으니까 한번 다시 한번 좀 일어나보시죠. 키가 어느 정도 되는지. 예. 어디가 커봐요. 제가 이제 79니까 이 정도입니다. 65래매요. 통이 크네. 65? 야, 몸매와 비율도 너무 좋고. 뒤돌아보라고 하면 안 돼요? 엉덩이? 아, 돌아보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돌아봐요. 오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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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뭐? 아니, 다리도 길고. 너무 좋은데, 이쁘고. 왜? 왜? 동생이 어떨 때 이렇게 한심해 보이는 거야? 집에 학교 끝나고 오잖아요. 그러면 과자를 사와요. 바리바리 사와요. 자기가 먹고 싶은 거. 과자를? 그래서 몰래 방에서 먹고 저희 집은 여자가 일단 셋이니까 속옷만 입고 돌아다닐 때가 많아요. 속옷 입고 그냥 앉아서 컴퓨터 해요. 근데 상체 말랐잖아요. 가슴 빈약해요, 동생이. 근데 하체가 뚱뚱하잖아요. 예리 나온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진짜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뚱뚱한 애가 쪼록 앉아서 먹고 있으니까. 근데 가수도 아닌데. 그죠, 제가 연예인 또 아닌데. 왜 이렇게 동생 몸무게에 집착을 해요? 동생이 비율이 좋아요. 보셨잖아요. 예. 키도 크고 제가 키에 콤플렉스가 있거든요. 예. 동생 키도 크고 비율도 좋은데 살이 쪄서 그게 안 드러나잖아요. 아직 어려서 여기 젖살이에요. 그래. 빠져요, 나중에. 아니, 제가 보니까 약간 이런 거 같네요. 그러니까 동생분이 지금 언니보다 키가 크잖아요. 네. 언니가 볼 때 동생은 자기보다 조건이 좋은 것 같은데 그거를 관리를 안 하니까 보기에 답답한 약간 이런 느낌 아닌가요? 맞아요. 안타까워. 자기가 보기에는 안타까운 거죠. 아니, 이렇게 그 안녕하세요에 나올 정도로 고민이 되고 그랬으면 엄마나 아빠나 엄마한테 뭐 이러지 그랬어요. 부모님도 언니랑 똑같으세요. 뭐? 그러니까 아까 엄마 계속 맞아봐요. 계속 이렇게 엄마가 스트레스를 어떻게 주는데요? 엄마가 말 들었던 중에서 제일 상처받은 말이 언니랑 저랑 이렇게 엄마랑 셋이서 TV를 보고 있으면 딱 제 허벅지를 이렇게 보더니
이 허벅지 보니까 숨이 턱턱 막힌다 들어가. 이 허벅지 보니까 숨이 턱턱 막힌다 들어가 이러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것도 제가 3kg 빼는 조건 하에 나오시는 거예요. 아, 나오면 이제 빼야 돼? 앞으로. 네. 어머니 만나보겠습니다. 어머니 계속 격하게 옆에 따님 옆에서 공감을 하고 계신데.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어머님도 굉장히 젊으시네. 네. 어머니. 네. 이 작은 딸이 이렇게 뚱뚱해 보여요? 아, 심각해요. 제가 볼 때는. 심각하다고요? 네. 그 정도 아닌데, 어머니. 아니요, 심각해요. 얘가 원래 저렇게 뚱뚱한 게 아니고 최근에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애가 급격히 찐 거예요. 그리고 살이 찌니까 얼굴이 붓더라고요. 저렇게 둥그렇게 각이 없이. 각이 없이. 아, 그래서 딴 아이, 내 아이가 내 새끼가 아닌 것 같아요. 아, 근데 어머니 지금 그 충분히 뭔가 좀 덜 먹어라라든지 조언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좀 너무 직설적으로 좀 뭐 한심하다든지 아니에요. 이런. 안 봐서 그래요. 네? 세림이 같은 경우에는 먹는 걸 못 참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강아지라면 살이 한 포대가 있잖아요. 그러면 일주일분이라면 얘 같은 경우에는 그 끝까지 다 먹어요. 자리에 앉아서. 아니 이때가 한참 먹을 때죠. 아니 아니요. 그리고 제가 세림이가 뭐가 있냐면 언니에 대한 콤플렉스가 굉장히 강해요. 집에 오면 아 언니가 뭐 학교에서 뭐 여신이었는데 어쩌나 이런 얘기하면서 지가 막 속상해하는 거예요. 근데 한심하게 막 먹으니까 자꾸 살이 찌고 그걸 보고 있는 제가 마음이 아프죠. 동생이 언니한테 컴플렉스가 있다고 엄마가 얘기하는데 진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언니가 솔직히 부럽긴 해요. 겨울방학 때 한 8, 9kg 정도 제가 쪘거든요. 근데 저도 막 저한테 만족하거든요. 저한테 만족하고 엄마가 외모나 이런 걸로 이렇게 조금씩 차별을 하세요. 이렇게 아니, 서운한 거 아니야. 언니는 약간 딱 떨어지는 미인이에요. 맞아요. 이제 연예인상의 얼굴을 가졌는데 본인은 되게 수수하고 동양적으로 예뻐요. 지적이고 참한 얼굴을 가지라. 보조기도 이렇게 들어 되게 이뻐. 눈도 너무 예쁜 거 같아. 진짜로 사람의 취향에 따라요. 같이 미팅을 나가면 이분을 택할 수 있어요. 아 그럼 그 당연하지. 정말로요. 어머니 정말로요. 어머니 진짜요. 그럼 여기서 테스트 해보죠. K. 네? 언니랑 둘이 미팅 나갔다. 아니 본인 취향을 그냥 솔직히 얘기해봐요. 취향을 그냥 솔직히 얘기해봐요. 솔직히. 입을 벌리고 쳐다보는 법이 어디 있어요, 여성을. 그럼 여기 이거 한번 중간에 한번 눌러봅시다. 이분이 더 예뻐 보인다, 있어요. 이따니까 딱 외모로만. 네, 충분히 있어요. 딱 그냥 외모로만. 한번 눌러봐봐. 언니보다 동생이 낫다. 어, 자, 진짜. 외모가 더 낫다. 자, 외모로. 와, 동생이 이쁘다예요. 동생이 더 이쁘다예요. 어머, 이게 웬일이야. 어머, 이게 웬일이야. 동생이 더 이쁘다. 그만 눌러주세요. 아이고, 이거 아이고. 감정 섞였네, 이 사람. 예. 그 정도는 아니지, 그 정도는 아니잖아. 예. 나랑 40명 나올 줄 알았다고. 사실, 객관적인 판단도 중요하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이걸 한 거거든요. 그럼. 차별하시는 거죠. 제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잖아요, 지금 딸이. 그러면 어떻게 차별하시는데, 엄마가? 엄마랑 언니랑 저랑 이제 고기를 먹으러 간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원래 언니는 별로 안 먹는데, 고기를 더 얹어주시고 많이 먹으라고 저는 이제 야채 이렇게 주시면서 살찌니까 그것도 있고 스토리 있잖아요. SNS? 네. 거기에 이제 사진을 올리잖아요. 그러면 엄마 항상 이제 언니 사진 이렇게 단독으로 올리세요. 막 큰 이쁘니 이런 하트 붙이면서 올리는데 제 사진 올린 적은 없으시거든요. 한 번도요? 같이 근데 제가 너무 속상해서 왜 안 올렸어 이러면 안 이쁘잖아 안 이쁘잖아. 이게 왜 안 올리시는 거예요? 이 나이에 속상한데. 큰애 같은 경우에는 자기 관리를 잘해요. 근데 세림이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자체를 안 해요. 큰애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찍으면 사실 좀 여신 같고 이러니까 자랑하고 싶어서 올리는 거예요. 아, 그러면 어머니 지금 살면서 둘째는 한 번도 이렇게 한 번도 올린 외모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상처를 받죠. 아, 그게 상처예요, 어머니. 그거 자체가. 그러니까 상처야. 제가 이걸 눌러보자 그런 아니, 그게 아니라 얘가 노력을 안 하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 얘도 진심으로 동생을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집안이 사실 건강이 되게 안 좋아요. 가정력이? 네. 살이 쪄서 이제 시누이랑 아버님이 먼저 가셨어요.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살짝 사실 노이로적이 있어요. 비만으로 시어머니한테도 어머니 살 좀 빼세요 막 이렇게 하세요. 하세요? 네, 어머니한테도 살 빼라고 걱정이 심하게 되니까. 해요 제가. 아, 시어머니한테도? 네, 어머니 살 좀 빼세요 이렇게. 아니 제가 그 저기 맘마미아를 하잖아요. 비만 그 저기 네. 전문의가 나오셨는데 네. 비만은 딱 그런 거래요. 막 흔들다가 멈췄을 때 나는 멈췄는데 그냥 떨리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테스트를 받아봤어요. 탐을 해보면
이렇게 딱 했을 때, 아, 일어나야 돼, 일어나. 일어나? 한번 해봐, 일어나 봐. 여러분, 지금 네, 한번 해봐요. 해보자. 자가비만. 응? 진다. 자가비만, 자가비만 진다. 진다. 어디 흔들리면 돼? 흔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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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멈춰. 그러면 멈춰요? 멈춰. 퉁거리죠, 이게 퉁. 멈췄는데 퉁거리죠? 그게. 이게 오래 퉁퉁거리면? 네, 아니. 그 오래 퉁퉁거리는 게 더 많이 비면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카이아머리, 카이아 해머리 해봐요. 딱! 아니죠, 딱 아니죠. 나봐요. 야, 멈췄는데 여기서! 한 퉁을 왔다 갔다 했어! 이 친구도 자 오늘 보고 자기가 딱 멈췄는데 약간 흔들리면 비만이야. 없잖아 배가. 배가 없어. 이렇게 막 흔들어 막 이렇게. 아, 얘는 뭐 세게 흔들어야 돼 세게. 아니 혹시 안 맞췄는데 몸이 둔하네요. 자 세게 세게 세게. 언니처럼. 좌우로 좌우로 이렇게. 자 흔들어 흔들어 더 흔들어 더 흔들어 더 흔들어 멈춰. 뭐? 자, 예. 아니 봐봐요. 야, 엄청, 허리가 이렇게 가는데. 언니가 봐봐. 이거 봐요, 엄마. 한 번 보여줘요, 다시 한 번. 마지막. 에휴, 이 진정한 비만은 이것이 엄마. 안녕하세요. 아, 진짜 이영자. 아, 자신을 희생하면서 이거 어머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우리 이영자 씨에게 박수 한번. 우리 어머님을 사랑해서 알아요. 저희 둘째도 알 거예요. 근데 나중에 커서 나이 먹어서도 그 상처는 남아있다니까요. 사랑하는 거 알지만 상처는 남아있어요. 근데 이 얘기가 상처받을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근데 어머니 생각이라는 거예요. 왜요? 왜? 마지막으로 우리 언니하고 엄마한테 속 시원해 하고 싶은 말. 언니 엄마 내가 많이 먹는 거 인정해. 엄마 언니한테 비해서 결론적으로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뚱뚱하다고 생각은 안 하잖아. 그러니까 자극은 주되 좀 적당히 해줬으면 좋겠어. 나도 근데 상처받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하니까. 그리고 방청객분들한테는 네. 그러니까 이런 사연만 이렇게 콕 집어서 들으시니까 좀 저희 언니랑 엄마랑 되게 나쁘게 보이잖아요. 어우 근데... 착하다. 아 죄송해요. 네, 아, 죄송합니다. 그래요. 그래, 그래. 참... 딸은 그 걱정까지 예? 하고 있는 예, 거예요. 저희 집안이 조금 직설적인 거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요. 그래도 그런 거 정말 착해요 저희 언니도. 엄마도 저 되게 사랑하시는 그럼요. 거 저도 아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욕을 안 해주셨어요. 지금 엄마랑 언니도 울고 있잖아요. 근데 저도 되게 직설적인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뒤끝 없어요. 좀 마음속으로 숨기지 않고 아, 얘기하는 건데. 진짜 우리 시댁에 시어머님 암이었어요. 네. 시아버지 암이에요. 네. 또 시누이 암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남들은 이해를 못해요. 계속 끝없이 먹잖아요. 5년 안에 완전 비만 돼요. 그걸 미리 미연에 방지하려고 지금 한 2, 3년을 얘기했는데도 지금 계속 막 계약적으로 찌는 거예요, 지금 제가. 우리 아이유 양부터 고민인지 아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은 다 이해하는데 그거를 따님한테 전하는 그 방법이 네, 조금 더 유하고 더 설득력 있게 그렇지.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충격 요법만 쓴 것 같다.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카이. 네, 저도 고민이라고 생각하고요. 중고등학교 때는 이제 항상 한창 성장할 시기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나이가 조금 더 들었을 때 그때도 이제 어머니 생각해서 관리가 안 됐다 싶으시면 그때 이제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레이. 네, 저도 고민하고 생각해요. 우리 세림양의 고민이 고민이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고민 버튼을 눌러주세요. 됐습니다. 그만! 우리 엄마랑 언니도 세림양에게 직접적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어요. 세림아, 여기 나올 때 엄마랑 약속한 거 있지. 3kg 빼기로 한 거. 그거 꼭 지키고 내가 너 너무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너 아프면 어떡하니, 엄마가. 알지? 사랑해. 예. 언니도 한마디 한 말씀. 앞으로 피자나 햄버거 먹을 때 야채 꼭 껴서 먹고 좀 편식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럼 살 당연히 빠지니까. 난 엄청 욕먹을 것 같은데. 저 동생 안 싫어해요. 그러니까 알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야채 안 먹을까 봐. 야채를 안 먹어요? 아, 그것 때문에. 피자에 올리브를 빼고. 잠깐만요. 그래, 다시 시작하죠. 세림이가요. 볶음밥에 들어가는 야채 아주 요만한 거. 네. 그것도 다 골라내요. 먹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야채를 아예 안 먹어요. 몸에 안 좋은 지방들을 네. 많이. 세림아, 야채 좀 먹고 피자에 치즈랑 햄만 먹지 말고 피망이랑 양파랑 올리브 좀. 누구를 위해서 야채를 먹어줘. 야채를 먹어. 자, 앞으로 채소. 앞으로 채소 꼭 많이 먹을게요. 편식하지 않고, 채소 막 골라내지 않고, 이제 채소 잘 먹으면은 나중에 커서 성인 되면은 재밌는 얘기 많이 해줄게. 자, 내가 뭐 어때서, 어우, 많이 눌렀는데 결과 어떻게 나올까 궁금합니다. 자, 결과 보여주세요. 많이 눌렀어요. 100표는 너무 왔을 것 같아요. 128표 같다, 128표. 야, 138은 아닌 것 같은데. 아, 138은 아닌 것 같은데. 118.